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곳 강원도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서 정부의 총력 대응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불이 난 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강원도 고성군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불탄 마을과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뭐 그 집 잃어버린 것은 또 우리 정부가 또 힘껏 도울 테니까요. 앞서 문 대통령은 새벽과 오전 두 차례 국가위기관리센터 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대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고 더 나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와 행안부 장관께서 상황을 점검하셔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 또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화재 현장에서 수습을 지휘하고 있고 내일 임기를 시작하는 진영 신임 행안부 장관은 화재 현장에서 임무 교대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표들도 잇따라 현장을 찾아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